안녕하세요. 발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요. 일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언박싱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언박싱은 제가 최근에 카메라 렌즈를 하나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채널에서 카메라 관련 언박싱이라던가 그런 영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껏 카메라 관련으로는 영상을 올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옛날에 제 유튜브가 아주 극초창기였을 때 제가 그 당시 처음으로 샀던 카메라를 언박싱했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 채널에서는 없어졌는데, 뭐 제가 지운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영상이 없어진 건지,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영상을 카메라도 몇 번 바꾼 적이 있지만 그 카메라 관련으로 영상을 찍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 영상 촬영용으로, 유튜브용으로 찍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EOS R이라는 모델입니다. EOS R EOS R EOS R EOS R 이라는 모델이고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인데, 주로 요즘은 유튜브 용도보다는 사진으로 많이 찍고 있거든요. 제가 쉬는 날에는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카메라도 중고로 사서 잘 쓰고 있는데 유튜브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아서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카메라에 물린 렌즈가 RF 35mm 단렌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렌즈를 하나로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렌즈가 참 좋은 게 단렌즈이다 보니까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잘 되거든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뒤에 배경이 흐리게 날아가는 거. 제가 그래서 단렌즈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물론 줌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근데 이 렌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불편한 점은 렌즈가 줌이 안 되고 특정 화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방 같은 경우는 방이 되게 작아서 이 화각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화각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딱 여기 이쯤에 카메라를 놓고 찍게 되면은 화각이 많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주로 사물 관련 같은 ASMR을 찍거나 아니면 뭐 롤플레잉 하려고 내 스스로를 찍으려고 할 때 카메라 렌즈가 좁아가지고 구도가 안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이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렌즈가 하나 출시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장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렌즈는 참고로 최근에 발매한 렌즈고요. 일단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막 택배로 받은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 영상에 촬영을 했던 녹음을 했던 블루이트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어폰을 끼지 않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여태껏 녹음을 할 때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설정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는 게 참 어색한 것 같아요. 혹시나 소리가 잘 녹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네요. 아무튼 이 렌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에 있는 렌즈는 35mm 단렌즈예요. 그러니까 RF 35mm 렌즈이고 이번에 구입한 렌즈는 RF 16mm 그리고 또 하나의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RF 50mm 렌즈입니다. 50mm. 이렇게 해서 저에게는 단렌즈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웃포커싱 효과를 좋아해가지고 단렌즈를 애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각자 화각에 따른 장점도 있으니까 사실 이 카메라에 고급군의 렌즈들도 많은데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단렌즈가 참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50mm 같은 경우는 화각이 가장 좁아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뒷배경을 날린 아웃포커싱이 되게 이쁘게 잘 나가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냅사진 같은 거, 좀 감성사진 같은 거 찍기에는 이 렌즈가 가장 좋은데 제 방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기에는 아마 많은 힘든 렌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35mm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낮은 화각이고 가장 적당한 화각도 나오고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도 괜찮네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캐논에서 새로 나온 렌즈인데 이 16mm는 광각 단렌즈로 넓은 화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주로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렌즈라 보시면 되시는데 마침 16mm 화각으로 2.8 고정 조리개 단렌즈인데다가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37만 9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참 좋은 렌즈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정가로 이미 총판점 같은 데는 다 품절이 되어 있고 인터넷은 한 더 비싸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최근에 어느 총판점 사이트에서 이게 정가에 풀려있는 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주문이 되더라고요. 주문을 한과 동시에 바로 품절이 돼가지고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렌즈 언박싱은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렌즈만 달랑 들어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품이고 여기는 캐논 대충 이런 식으로 저는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렌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바꿔 끼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열면은 기본적인 종이 같은 게 들어있고 시리얼이 적혀있는 보증서도 들어있어요. 렌즈는 베어캡으로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렌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사이즈가 슬림하고 작네요. 되게 귀여워요. 한 손에 착 잡히는 이런 느낌이고 여기 옆에 50mm랑 같이 두고 보면 사이즈는 50mm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50mm도 되게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16mm 렌즈는 조금 더 작아서 굉장히 휴대성도 되게 좋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 RF 렌즈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만듦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렌즈 뚜껑을 열면 필터 구경은 43mm이고 50mm랑 동일합니다. 뒷마운트를 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링이 있거든요. 이걸로 초점이라든가 뭐 그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럼 제가 이 렌즈를 한번 이 카메라에다가 껴볼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이 16mm 렌즈를 이 카메라에다가 바로 교체를 해보고 올게요. 화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카메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고 렌즈만 바꿔 꼈을 때 지금 이 화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렌즈를 바꿨는데요. 어떠신가요? 카메라는 좀 전에 그대로 고정이 돼 있고 렌즈만 바꿨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와 이렇게 눈에 띄게 넓어지네요. 화각이 굉장히 넓어져서 제 방에 있는 벽이 거의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6mm 단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이고요. 오, 되게 괜찮은데 사실 이런 광각 하각에 렌즈가 없어 저렴한 렌즈가 없어가지고 줌렌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6mm는 줌렌즈보다 더 광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렌즈인데다가 이렇게 넓은 화각으로 저렴하게 나온 렌즈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초점도 빨리빨리 맞춰주고요. 초점도 괜찮네요. 약간 좀 드르륵 소리가 나긴 해요. 아예 무서움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초점도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넓은 화각으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방에서 또 다양한 구도로 ASMR 영상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진으로도 되게 괜찮은 게 풍경 사진 찍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렌즈는 좀 화각이 좁다 보니까 풍경 사진을 찍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렌즈가 시원시원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좋네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지 품질은 이 50mm를 가장 만족해 하는데, 16mm까지 쓰게 되면은 이 35mm 렌즈를 앞으로 쓸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렌즈가 화질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놓아도 찍을 수가 있겠네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렌즈 물리고 언박싱이라던가 그런 사물 영상 같은 거 찍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서도 찍을 수가 있네요.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릴 겸 렌즈 언박싱으로 짧은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슬슬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ASMR 영상도 다시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를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구하기 힘든 시기에 마침 운 좋게 구매를 했는데 결과물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지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어색하네요. 이어폰을 안 끼고 모니터링을 안 하면서 녹음을 하는 연습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일교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